그러면서 다시 정신이 버뜩 드는. 그러니까 뭔가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그 미친 사람이었던 사람이 정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모습들.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조국, 나의 국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낫을 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저항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 영화에 담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였죠. 아주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천만 뭐 이런 그 영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당시 그 후에 준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전 정도의 어떤 인기를 갖죠. 엄청 이끌었던 그런 영화가 바로 이 나훈규의 아리랑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네, 영화 아리랑의 제작진들이 나왔네요. 여기서 나훈규가 누구냐면요.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하고 예, 그런 인물이에요. 예, 바로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이 인물 있죠. 이 예, 인물이 나훈규입니다. 예, 나훈규고 이 사람들 이제 배우죠. 예. 아유, 예, 어린 학생인데 눈빛이 살아있네요. 그죠? 예, 당시였던 배우들의 모습들. 아이고, 예뻐라.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이제 토월입니다. 예, 참, 고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토월의 네, 연극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날씨. 어우, 좀, 어쩜 이렇게 다들 잘생겼을까? 그죠? 이야, 얼굴들이. 이야, 어휴, 여기 거의 뭐, 아이돌 수준입니다. 그죠? 네. 이런 토월에,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연극 분야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역사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자,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입니다. 네.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와 관련된 단체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반드시 나오는 분야입니다. 자존심이 있지. 이 분야의 문제를 안 내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꼭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자, 역사와 관련돼서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일단 식민사관부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식민사관. 자, 일제의 식민사관. 역사에서 일제의 식민사관이 있는데 자, 이 식민사관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사관. 자, 일제 식민사관인데요. 이 일제 식민사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제 식민사관의 공장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공장들이 있냐면 이 식민사관을 제조하고 있는 공장, 대표적인 공장이 바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곳입니다. 조선사 편수회. 자,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제작한 그런 역사서가 있거든요. 그 사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지금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조선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과연 이 책을 딱 펼치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자, 조선사 편수에 있고요. 자, 좀 설명 드릴게요. 또 어떤 대표적인 단체가 있냐면 청구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청구학회. 청구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청구학회. 조선사 편수의 청구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조선사 편수회와 청구학회 이들이 만들어낸 그 식민사관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나온 예, 식민사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타율성론이라는 겁니다. 타율성론. 타율성론. 자, 타율성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조선의 역사는 늘 중국 대륙의 영향을 받거나 대륙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해양 세력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독자적인 자주적인 어떤 그런 역사는 없음. 너희는 늘 외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너희들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역사에서 늘 그래왔으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너희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죠. 이게 타율성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입해 놓은 그 역사관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역사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이 동북아 쪽에서 이 역사 전쟁이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주입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후 미래의 세대들이 다르게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 배수를 치고 지금 역사 전쟁이 지금 치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타율성론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당파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당파성론. 자, 이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조선 사람들은 말이지, 모였다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셋만 모였다 하면 싸운다는 얘기예요. 셋만 모였다 하면, 넷만 모였다 하면 서로 당을 만들고죠. 팔을 만들고.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를 든 게 뭐냐면, 바로, 조선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배웠죠. 바로 그 붕당 그 흐름 배웠잖아요. 그죠? 그 붕당이 그러면 서인이 뭐 남인과 붕당 정치 있다가 다시 이제 환국 정쟁을 통해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일당 전제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탕평 정치 가면서 세도 정치 가는 모습 배웠잖아요. 그걸 예로 듭니다. 그걸 예로 들면서 거기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환국 정쟁을 강조합니다. 환국 정쟁.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 있습니다. 일당 전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다른 정파는 다 사양 내려서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구조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환국 정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선사를 다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환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모든 조선 정치를 다 해석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화의 오류를. 자, 이러면서 너희 조선인들은 원래 그게 싸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생학적인 어떤 그런 조공에 끌고 들어옵니다. 뭐냐면 조선 사람들의 피는요. 더러운 피. 아주 검붉은 피. 다르다는 얘기예요. 피가 달라, 피가. 피 색깔이 다른가요, 여러분들? 이런 말.